가끔 일상의 작은 이벤트가 일생일 대 축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예쁘게 찍으세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매 10년을 이 가요 무대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KBS 진짜 와가지고 내가 소원 이뤘어. 아버지 대신. 경주라. 질레꽃 두께 피는 남쪽 나라제 고향.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준다. 네, 기쁨도 준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기대감. 가요 무대를 기다리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세요.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설렌다는 것, 그것은 그와 꼭 나누고픈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마술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저를 주시하는 눈빛을 보면은 정신이 바짝 나요. 이거는 정성이 없으면 못 봐요. 정성을 들여야지 보는 거죠. 신청을 하고 사연을 쓰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어떤 영화 또 콘서트 이런 거는 클릭 하나도 카드 결제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더 애틋한 사연들이 숨어 있겠죠, 거기에는. 매주 7,000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채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는 공개홀, 사람과 시간을 소통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인생 무대입니다. KBS 신관에 위치한 공개홀. 일요일인데도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녹화 일정에 따라 매일 다른 세트가 세워지는 이곳. 오늘은 유독 규모가 크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100일에서 그러니까 100명에 대해서 한 사람의 그러니까 1인 1라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러스에다 라이트 100대 이상을 지금 단 상태거든요. 지난밤 세트, 조명, 전기 등 10개 작업팀이 밤새 완성한 세트입니다. 장비가 많은 데다 출연자도 여럿이다 보니 무대팀은 안전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작은 허점이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무슨 뭐 낙하 떨어진 물건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뭐 그런 경우를 따져서 낙하 위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나. 네. 우선 천정 올라오게 되면 그거부터 점검. 1순위입니다. 제작 현장을 열고 함께 만드는 공개 방송. 밤새 집을 짓는 것으로 손님 맞이는 시작됐습니다. 별관에서도 공개방송이 열립니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군요. 현인 선생님을 좋아하는 15살 중학생이 주인공입니다.